퇴근길 바라본 바다는 출근길과는 또 다른 풍경. 바다 색깔이 요맘때쯤에 이뻐. 에메랄드색. 승순 씨는 일주일에 나흘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집은 두 사람의 베이스 캠프이자 세컨 하우스죠.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얼지영, 갔대. 또 뭐 이렇게 집어 왔어. 여보세요, 라떼예요. 네. 왜 라떼? 여기 얘는 거품, 얘는 커피. 라떼. 커피 카페 라떼. 라떼 색하고 똑같지 않아요? 시골집 살이는 두 남자가 해보고 싶었던 또 다른 로망. 별거나 다름없던 시골집을 둘만의 아지트로 꾸며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겨울에 이제 뗄 장작입니다. 월동 준비하는 거죠. 시골에서는 쌓아두기만 해도 부자가 된 기분이 든다는 뗄감. 조심해라. 아니, 쌓아둘만 있다면서요.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돈 내고 쌓아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젊고 생각이 많은데 힘드네요. 젊음이란 두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 미천.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답니다. 이제 수명 다한 폐가약금이에요. 쓸만한 것도 있던데? 아니야, 아니야. 없어? 나 골라갖고 왔지. 쓸만한 거 갖고 오면 큰일 나지. 버려질 운명에 처했던 가야금이 시골집 마당에 새 둥지를 트는 날. 네, 가야금이요. 세워만 두어도 색다른 멋이 납니다. 이거 갖고 왔을 때 형 나한테 그랬잖아. 뭐라고? 잘 탄다고 이거. 이렇게 한 거 이쁘지 않아? 아, 그니까. 난 처음에 뒤에 그림 같은 거 그리려고 그랬거든. 아. 이게 훨씬 낫네. 그치? 이게 제가 버릴 뻔했어요, 사실. 장작으로 쓴다고 이걸 갖고 왔어. 내가 형 이거 미쳤냐고. 이거 진짜 누구는 보기만 해도 되게 귀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건 장작 떼지 말자. 그냥 일단 이거 놔둬보자고.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최고의 마당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두 남자의 공통 취미이자 특기라면 무작정 번개 여행을 떠나는 일. 캠핑 트레일러만 있으면 준비 완료랍니다. 와, 네, 뭐 시도때 그냥 계획도 없이 오늘 갈까? 그럼 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네. 시골 살이를 시작한 뒤로는 먼 길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차로 5분이면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없이 펼쳐지니까요. 근처 해변에 멈추고 자리 잡으면 거기가 바로 오늘 우리 집. 여기 보시면 매일 다니니까 양쪽이 침상이고요. 가운데서 뭐 밥도 해먹고. 여기 좀 찍어주세요. 아, 잘 잤다. 바다가 좋네. 요 맛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풍경에 반해 캠핑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문어 잡느라 한참을 바다에 있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행복. 파도 소리에 대기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기만 부르죠. 파도 소리 배경 삼은 승순 씨의 대금 소리. 매력이 느껴집니다. 와, 잘한다.
잘하네. 파도 소리 때문에 좀 들렸어? 잘하네. 오묘하게 그냥 좋아, 그냥. 근데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게. 저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이유는 딱히 설명할 수 없지만, 바라만 봐도 좋고, 가까이에 있기만 해도 좋은 게 바다. 두 사람에겐 놀이터도 됩니다. 발, 엄지발가락 싹싹 비비면서 많이 비벼야지 있는지 없는지 보이니까. 아, 잡았다. 아, 있어? 응, 있어.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조개네요? 네, 이게 제복입니다. 동해 깨끗한 모래에서만 산다는 민들조개. 먹는 재미보다 잡는 재미가 더 좋습니다. 운동까지 돼. 어. 빠세. 민들조개 찾아 한참을 놀다 보면 저녁 메뉴까지 해결되니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야, 그 이 정도면 두개 먹을 만큼 잡았지. 충분하지. 국물이 중요하니까. 버릴 거면 안 잡는 게 낫다. 실만판 할까? 우리 왔는데? 어? 아, 내 작전을 내가 당했네. 승자가 어딨고 패자가 어딨겠습니까? 이번에 양이 되네. 많이 잡았네요, 생각보다. 민들조개탕은 별다른 양념 없이도 최고의 맛을 낸답니다. 와, 딱 알맞아. 좋아, 좋아. 고기야 맨날 구우니까 딱 알맞게 구워졌네. 양파쌈이라고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많이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요. 난선을 위하여! 위하여! 이제 두 사람에게 바다는 놀이터이자 일터, 행복 터전입니다. 진짜 야들야들하네. 아, 국물 정말 뿌옇다.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어. 그런 바다가 이제는 꿈이자 미래가 되었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꿀 수 있어서 정말 아낌없이 주는 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그래요. 이렇게만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냥 평생. 저만치의 로망으로만 생각되던 날들이 눈앞에 현실이 됐답니다. 진짜 행복은 어쩌면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이들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그냥 해보고 싶은 거 후회 없이 다 해보고 싶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